바둑판을 올려놨다, 그죠? 자, 여러분, 1번은 뭐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경우의 수, 가지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면 그 도구를 통한 자기의 인연도 있고, 또 인연도 있고, 또 기호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많다고 더 정밀한 것도 아니요. 경우의 수가 작다고 해서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몇천 년을 내려오는 것들의 1, 2, 3, 4로 예를 들었습니다. 1번이 바둑입니다. 바둑은, 여러분,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첫 수를 착수를 할 때가 확률상 361화점 중에, 뭐, 화점이라기, 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 중앙에 놔도 되고, 제일 기티에 놔야 되고, 근데 합리적인 건 계속 연구를 해왔죠. 어디가 좋다도. 또 역사 속으로, 바둑이 인류사에 굉장히 오래된, 기재 또는 뭐, 놀이 문화의 하나인데, 그건 역시 새로운 패턴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머물러 있은 적이 없어요. 똑같은 판이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사에서 연구되고 고민해온 그 바둑판도 놓는 수는 첫 수가 361분의 1이고, 그 다음 또 두는 사람은 360분의 1. 360군데 중에 한 군데 뺏기 못 놓고, 그 다음은 계속 줄어들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둑을 더 이상 둘수 없는,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는 데까지 가버리죠. 빨리 두는 사람은 20분, 30분. 좀 시간이 걸린다면 40분에서 1시간.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뭐, 국수전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뭐몇 시간까지 활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본들 361분의 1인 거를 첫 수를 뭘 놓을까도 역사 이래로 고민해 왔다. 거기 첫 번째 수를 무엇으로 놓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놓는 수의 고민도 같이 해 왔겠지요. 자, 두 번째 명조판입니다. 명조판은 그 가짓수가 지금 적어놓은 분모입니다. 명리적인 도구로 사람을 관찰할 때는 지구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해서 5천만이면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100개의 묶음, 50개의 묶음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명리는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숫자를 넘길 수 없고, 아무리 작게 봐도 이거보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가짓수로는. 103,680까지의 사주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할 필요는 없어요. 다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짓수예요. 자, 그러면 타로는 여러분들 가짓수가 작게는 21장에서 많게는 97장을 초이스, 원 초이스로 끝낼 수도 있고, 21장에서 97장의 카드, 물론 지금 세계에는 한 천여 가지 종류의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선택이고. 그래서 작게는 한 장에서 많게는 13장까지 뽑아요. 초이스를. 그래서 해석해 냅니다. 여러분들은 또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역점은, 뭐, 창암이 잘 즐기, 요즘 뭐, 즐기 하는,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재밌게 요즘 일기를 쓰고 있는 주역점은, 가지수가, 큰 틀에서는 상쾌, 학쾌, 상쾌 8개, 학쾌 8개. 그래서 이제 점을 칠때 주사위에서는 빨간 글을 상쾌라고 약속했고, 검은 글자를 학쾌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88이 64. 네 가지의 기본 형 틀에서 변효를 초효에 있는가, 6.2에 있는가, 6.3에 있는가, 6.4에 있는가, 6.5에 있는가, 상효에 있는가로 여섯 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64 곱하기 6 해서 가지수가 384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단순 수치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쪼개 쪼갠 것만이 뭐 현명한 답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똑같이
각 면이 가중치가 똑같은 어디가 무겁지 않은 주사위를 던지면 육각주사위는 안 던져봐도 물론 옛날에 누가 던져봤겠지. 확률이 6분의 1수록 많이 던질수록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던질 때는 한 가지 경우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뭐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파동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확신하는가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식해서 확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력보다는 소신이 강한 거죠. 또, 그 확신을 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확신하는 데는 결과에 대한 자유로움도 있어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유가, 그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이죠. 나의 이런 결정이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해놨습니다. 제가 뭐 어디 뭐책 보고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신, 그 결정이 내린 내가 결정 내린 확신 가진 그것이 미래에 가져올 어떤 일에 대한 자유. 그 다음에 그런 베이스에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실력이 기본이 된다면 더 좋은 것이.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중에 뭐랬겠노? 뭐 믿음이 최고랬나? 하여튼 사랑이 최고랬나? 그런 거. 뭐 절에서는 또 부처님 말씀에는 자비를 뭐 이래. 자기의 각성, 해탈, 이런 거를 뭐 했을 테고. 근데 꼭 실력이 없어도 확신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뿔로 이제 뭐 밀어붙이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또. 자, 불편한 것과 편리한 것, 행복과 불행도 사실 저는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자가 행복을 논할 수 없고, 편리를 모르는 사람이 불편한 걸알 수가 없는 거고, 서로가 그냥 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편함도 좀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편리의 자유도 없는 사람이죠. 불편도 즐길 수 있어야 때로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편리라는 기쁨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불편한 걸 굉장히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면 막 괴로워요. 그 장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진 그 잔머리를 굴리고 궁색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 여유가 좀 없는 성향이죠, 그죠? 뭐 행복도 마찬가지로 행복하다고 느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행복해야 돼 하는데 네 행복이 뭐야 물으면 몰라. 뭐가 행복인지. 그 불행의 그냥 반대말이 행복인지, 저는 행복과 불행의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불편과 편리함의 중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막 섞여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을 상담해서 우선은 편하게 갈수 있다,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왔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상담해 보면 병원에 웃으면서 왔는데 병을, 또 새로운 병을 알고 괴롭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시술 처치돼서 뭐 털고 나가는 사람이 있듯이 세상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눈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수치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확정하고 옥죄이고 살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진리가, 진실이 얼마나 허망한 것도 알아야 돼요.